어떻게 허리디스크가 한약으로 치료될 수 있을까? 며칠 전에 실제로 받은 질문인데요. 저희 환자분의 허리디스크가 약 드시고 좋아졌는데 그 보고 동생분이 내원하셔서 저에게 물어봤던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디스크인데 어떻게 한약으로 나을 수 있는 것일까?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약간 이런 뉘앙스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면서도 디스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제가 드렸던 답변에 보충 설명을 더해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릴 테니까 이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에 대해서 좀 더 박식하고 넓은 관점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절과 만성염증TV의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허리 디스크를 어떻게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깔려있는 전제를 분명하게 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허리 디스크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 원인별로 맞춤, 적절한 치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에서 허리 디스크의 원인은 무엇이다라고 가정해 놓은 것과 한약으로 치료하는 방법 간에 서로 맞지 않는 걸 같이 묶으니까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알고 계신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의 원인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해서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디스크를 다시 밀어넣거나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해야 할 것 같은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죠. 이런 관점은 수술 방법을 고민하는 정형외과 원장님들에게는 아주 필요하고 여러분을 돕는 방법이 될 거예요. 이런 관점을 인체를 생역학적 구조로 보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뿐만 아니라 도수치료, 견인치료, 운동치료들도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한약으로 치료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연관성을 찾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허리디스크에는 다른 원인이 있죠. 바로 생화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염증 때문에 이런 통증과 저림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MRI상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어도 무증상인 분들,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분들은 염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염증 때문에 발생한 허리 디스크 증상들은 염증을 잘 치료하면 방사통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소염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사용해서 치료를 해오셨던 거고 제가 드리는 항염증 한약도 바로 이 염증을 치료하는 관점에서 효과를 보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허리 디스크의 1차적인 원인은 이 튀어나온 디스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염증 이런 원인도 있다. 그래서 각각의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가지고 치료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의 원인에 대한 관점이 디스크 외에도 염증 이렇게 넓어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염증을 항염증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 항염증 한약이 염증을 제거한다는 목적에서는 소염진통제와 같아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치료 과정은 정반대죠. 소염진통제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 약을 만드신 분들의 말씀이에요. 반대로 항염증 한약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지 않고 염증 반응이 어서 지나가도록 오히려 돕습니다. 염증 반응을 방해하지 않아요. 염증 반응이 통증과 불편한 증상들을 초래하니까 염증은 나쁜 거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좀 많이 있는데 현대의학에서도 이 염증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또한 저만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데 그러면 여러 정형외과 원장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이 환자분들께 해주셨던 말씀을 전해 듣게 돼요. 그 말씀들 중에 소염진통제 는 치료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래 드시지 말라. 부득이하게 너무 힘들고 아플 때 이런 때만 드셔라. 혹은 사주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면 소염진통제로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염증 반응은 어떻게 끝낼까요? 염증 반응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 주변의 조직을 회복할 일이 아직 남아서예요.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지지부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디스크뿐만 아니라 관절염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많이 겪었던 코로나 후유증도 그렇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천식, 기관지압장증 여러 질환들에서 이런 만성염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만성염증에 저는 항염증 한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소염진통제와 치료 방향이 정반대니까 되도록 끊고 치료하자고 말씀드리고 또 미리 먼저 이렇게 끊고 기다렸던 분들이 소염진통제 끊었더니 드실 때보다 오히려 통증이 조금 줄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뭔가 자꾸 몸이 이제 염증 반응을 통해서 회복하려는 그런 반응이 그래도 살아계신 분이죠. 이런 분들은 치료 효과를 좀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질문을 주셨던 그 분의 형님, 그분도 허리디스크 치료하셨는데 전에 수술을 두 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진찰하다 보니까 그 눈에 띄는 게 소변을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주 가게 되고, 그리고 도안이라 그래서 밤에 잘 때 이렇게 땀 흘리는 거 있어요. 뭐 축축한 땀이라든가. 꼬마들 어렸을 때 그런 땀 흘리면 그 부모님들이 걱정하죠. 애가 몸이 어디 안 좋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땀을 몇 년째 흘리고 계신다. 그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증상들 종합해서 아, 이분은 신장의 만성염증이 가장 많다, 그렇게 진단하고 약을 드렸고, 그래서 허리도 좋아지고 이 소변과 땀 흘리던 것까지 없어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만성염증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디스크는 이렇게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제가 만성염증이나 신장이 약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그 보약이나 면역력이 좋다는 홍삼, 그리고 허리에는 뭐가 좋아, 신장에는 뭐가 좋아, 이런 걸 또 찾아보실까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똑같이 신장에 만성염증이 있더라도 어떤 약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그 세밀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미세하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드셔보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식품이나 약을 드시는, 약제를 드시는 방법과는 이제 치료하는 관점이 좀 차원이 다르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리디스크가 어떻게 한약으로 치료될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짧게 핵심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디스크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더 넓어지고 한 차원 높아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